요즘에는 새벽길 가다 보면 이렇게 추워서 산고대가 보여요. 웃을 캔 거, 일주일 이상 한 열흘을 다 씻어서 이렇게 하우스에다 말리고 있고요. 김장도 올해는 배추 한 포기 안 씻어보고 김장을 아주 손쉽게 했답니다. 이웃이 도와줘서. 절임 배추 갖고 부침개 하는 거예요. 두부, 부침가루 반반 비율로 넣고요. 절임 배추 쫑쫑 썰고 여기다 새우가루나 지리멸치 넣고 이렇게 반죽을 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부쳐 먹으면 나중에는 전복도 넣고 했어요. 세 번째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배추전 하는 것도 담백하고 맛있지만 이렇게 아까 절임 배추를 쫑쫑 썰어서 새우가루나 지리멸치 넣고 이렇게 부치면 고소한 맛이 훨씬 더 업돼서 아주 인기가 좋답니다. 절임 배추 가지고 두부 넣고 부침가루 넣고 배추전 해보세요. 인기 짱이에요. 요즘에는 또 겨울철이라 카레도 잘 해먹는데요. 강황가루가 간에 좋다네요. 그래서 이렇게 종종 해먹는답니다. 고기 한점안 여기 들어가도 은행도 들어갔어요. 사과, 양파, 뭐 추워서 감자, 겨울이라 당근, 은행도 은행, 넣었어요. 버섯 이런 거 넣고 하면 맛있어요. 겨울이니까 요새는 호빵도 사다가 호호 불며 먹던 옛맛이 그리워서 호빵찜도 한답니다. 겨울을 잘 보내야 꽃피는 봄을 맞겠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감사합니다.